얼굴 너무 유감스럽게 나오는데? 너? 졸지의 백수. 은차 일로와. 어? 가봐. 은차 일로와. 깜짝이야. 부른다. 여자 목소리 나가지고. 어? 근데 집에서 안 찍나 봐. 아니 3주 가면 결박했잖아 이분이. 아 그래도 모처럼 쉬긴 쉰다. 이렇게 사람 없으니까. 나 왠지 저 멘트가 모처럼 쉬어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도 또 임영웅 때문에. 볼게 없어 볼게. 원래 딱 지금 딱 살려야 할 시간인데 그치? 딱 지금 TV에 나와야 되는데. 아, 처음에 안 찍는다 그러더니 또 막상 찍으니까 재밌어? 반응이 오니까 좀 재밌지. 보면 재밌니? 이거 가자 그래요. 이거 한번 가자 그럴까? 어머 저렇게 쉴 때도 계속 아이디어 생각뿐인데. 가자고 다짜고짜. 어 여보세요? 네 혹시 그 예약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. 어, 직접 전화까지 막 해? 그럼 동안은 어디를 갈까요? 드디어. 아 계곡이다. 아 좋다.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여기가 어디지? 일리메라로 여기 산까지 또 좋지 않아요? 이렇게 또 맨날 전자판만 이렇게 맞다가 이런 저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맞고 살림남이 그 3주간 결방을 하는 바람에 제가 모처럼 좀 시간이 나긴 났습니다. 시간이 남아서 좀 뭐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참에 좀 힐링도 할 겸 수양도 할 겸 요즘 템플스테이가 핫하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이야. 한산하니. 이게 양식. 와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봤는데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아침밥도 잘 봤어요. 아, 오늘이요? 예, KBS의 남자라고. 아, 우리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침마당에 활기를 딱 넣어주는. 이게 아침마당 착장 그대로 왔어요, 바로. 사람쟁이 춤을 추셔야 돼요. 그럼 옆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아. 사서고생이야, 사서고생이야. 아하, 장관일세. 저게 그 방송에 나온 그거 아닌가? 그 1000년 넘은 그 나무? 이거 그 은행나무. 호수가. 그 잘했던. 오, 오, 오. 어? 용문사. 와. 와. 야, 뭐 서당 같아. 아, 너무 좋죠? 너무 좋다. 수찬님 먹으실 빵은 여기. 아, 이렇게 생긴 거. 네, 이렇게 드시면 되시고요. 벗고 오겠습니다. 네. 아, 벗고 오면 안 되지.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